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 예. 사랑은 성내지 않냐. 조건적 사랑은 맨날 성내다가 볼 일 다 봐요. 아시겠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성내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네가 뭘 선택하든 그거는 네 자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도 이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통해요? 네.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야 사랑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호적 갚으려. 너는 잘렸어. 그게 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간 식구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왜? 미국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절대로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래서 아빠는 법대에 가라. 근데 법대 가라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미국 분위기는. 그거는 아빠가 원하는 거고 최종 결정은 어디에 달려있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반드시 그걸 붙이는 게 미국 사회예요. 미국 사회 아빠가 가라는 대로 가라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런 면에서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애들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는 집에 가면 법대를 가려니까 의과대학을 가려니까 이런 애들이 고민에 빠져. 이거를 그 아빠의 생각을 고쳐줄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 미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그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미국 유럽에서 다 그 미국에 온 이민 온 사람들은 그 도망 온 사람들이거든요. 뭐 때문에 도망올게? 종교적 핍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 그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제 시작 종교 개혁을 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놀라운 깨우침.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립선언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평등은 무슨 평등이야. 그러면 귀족, 그렇죠. 왕족, 다 높은 사람, 하나님 앞에 뭐 평등해. 여러분, 인도 가면, 내 계급이 있잖아. 평등은 무슨 평등이야. 그는 평생 그 계급에 속하면 그 계급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등주의가 불란서 왕권을 어떻게 왕권을 멸망시킨 거예요. 우린 평등하다.
요즘은 뭐 평등, 민주주의권은 다 평등한 거 다 우리 알지만은, 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프랑스 평민들이 죽었다고. 피 흘리고. 그게 불란스 혁명 아니요. 그 불란스 혁명은 온 세상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승리했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고방식이 급변한 거야. 와, 그게 맞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벌이, 조건적 사랑이 합법화되면 형벌도 뭐예요? 합법화되는 거지.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면 벌 줘야 돼. 그러면 형벌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 형벌이 생기면 말 듣기 싫어도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게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성. 강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 눈치를 보게 돼. 이게 스트레스의 시작이야. 조건적 사랑이 바로 스트레스의 뿌리야. 아시겠죠? 응. 강제가 되고, 형벌을 주니까,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안 착해도 어떻게? 착한 척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선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 지옥 보낼 줄 알아.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 위선 발생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그럴까? 아시겠죠? 저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신다. 그렇죠? 왜 성내지 않아?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성내지 않죠. 성내지 않으면 벌이 있어 없어? 없어. 벌을 누가 대신 받겠다는 게 하나님이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제 위선, 위선을 부리면서 살려면 스트레스요 아니야. 과학자들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서로서로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든 동성애자들끼리 모이기를 원해. 왜? 그 사람끼리는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마음 놓고 터놔도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래야 면역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동성애자 아닌 척, 그래서 동성애자가 아닌 척 하려고 일부러 바람을 피는 척 합니다. 여자를 해가지고. 그럼 저 친구는 남성 동성애자가 아니구나라고 속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정체가 동성애자라는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드러날까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꾸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해. 아시겠죠? 편하고 서로서로가 어떻게 동병 뭐요? 동병상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그 사랑의 동병상민은 그 사랑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끼리는 뭐 그렇게 이런 동정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일수록 특히 암 환자들일수록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유전자가 켜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기뻐져. 마음이 기뻐. 혹시 알고 싶으면 김병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험 결과로 그게 밝혀졌어요. 내가 순수하게 정말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유전자가 더 잘 켜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그런 건 어디서 더 확실하게 밝혀지냐고 하면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 그 모성애로 아기를 사랑하면 엄마의 사랑이 아기 유전자도 켜주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엄마 유전자도 켜지는 거야. 그래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건 이건 최고야. 응.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면 특히 여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자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쇼를 한대요.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그럼 남편이 놀려. 여보 왜 그래? 관심을 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쇼를 해도 상대방은 이거 쇼 같아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쇼일 때는. 그래서 그러지 말 쇼를 하지 말고 무조건 좀. 남편이 나를 사랑 별로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먼저 분발해서 이렇게 사랑을 일단 주면 나한테 좋은 거고 내가 쇼를 할 동안에 스트레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은 먼저 남편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 그래서, 내가 쇼를 해도 남편이
잘 못 알아채면 남자들은 그거 참 알아채기 힘들어요. 남자들은 이 바깥 세상에 너무 이게 일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면 또 그게 더 미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또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나는 참 불쌍해.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가 속일 남편 속일라 하다가 내가 나한테 속아버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슬퍼. 네.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 거짓말쟁이들이다. 여자가 아픈 거래? 네? 네? 그래, 여자가 아픈 거래. 아마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속이려고 그러다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철량해지고 그러면 유전자 팍 꺼져. 그게 다 누구 짓이요? 악령들의 짓이다. 앞으로는 악령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자,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악을 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처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위선이 생기면 이 위선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심, 욕심, 왜?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겨? 경쟁이 생겨. 경쟁이 생겨. 그래서,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 경쟁이 생기면, 이제, 경쟁이 생기면, 이게 차별이 돼버려.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못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심이 발동하고, 그렇죠? 이 경쟁심 때문에 승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패자가 생겨. 그럼 또 승자는 이 패자를 어떻게? 멸시해.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이런 모든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막 가지를 치고 뿌리를 내렸는데 정신없어. 온갖 부작용이 다 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딱 가야 거기서만이 안식이 있다. 이 말이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들의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멸시를 하게 되고, 멸시 당하는 자는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 그 다음에 뭐예요? 질투심이 생겨. 그 다음에 동시에 분노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한 뭐예요? 패배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멸감.
그 다음에 뭐, 나는 못 났구나. 자괴감. 자괴감 내지는 뭐예요? 열등감. 이런 것이 다 조건적 사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열등감. 그 다음엔 뭐예요? 승자들은 뭐예요? 우월감. 이래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잘난 놈, 못된 놈. 그래서 1류가 생기고, 2류가 생기고, 3류가 생기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 그래서, 1류들은 폼 탁 잡고, 3류들은 뭐예요? 약호가 팍 죽고, 이래서, 이래저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세상.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 단순히 토요일 날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것은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 안 하는 거, 내가 가게를 하나 차렸다, 세탁소를 하나 차렸다. 미국 이민 가시면 세탁소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 근데 그 세탁소 손님이 제일 많은 날이 다 토요일이야. 그러면 세탁소 토요일 날 문 열까? 아니야. 문 열고 일하면 벌 받지.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래가지고 다 문 열고 돈 벌고 싶어도 어떻게, 천국 가려니 갈 수 없다. 문 닫자. 뭐 이런 그 기분으로,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일 안 하는 것이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쉬면서 그날 교회 간다는 것은 진짜 마음의 안식을 얻은 것을 뭐요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징하는 거지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아니야. 아시겠죠? 실제 진짜 안식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진짜 안식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받아야 드디어 나는 안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안식을 내가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로 오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나는 그 주신 안식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안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식을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곱째 날마다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쉬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다 대신해서 죄를 끌어안고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 죄는 이제 다 책임 하나님 책임지고 없애줬으니까 그런 날이 곧 올 것을 나는 약속한다 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게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이 왔으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뭐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뭐요? 메인 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느니라. 뭐 아래? 율법 아래.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와서 와, 나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올 때는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율법 아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율법에 대하여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런 불안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율법으로도 해방되고 그때는 그때부터 나는 율법이 아니라 뭐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자, 그 외에도 성경이, 성경과 율법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주기 위하여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아시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또 이 우월감, 그 다음에 자존심, 내가 최고야. 이런 걸 우월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도 불안해요. 왜 불안해? 내보다 잘난 놈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내가 1등 자리를 뭐요? 언제 빼앗길지 몰라.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 뭐 하는 거요? 사람 잡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그게 사망의 뿌리가 바로 이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런 분노, 패배감, 질투, 뭐, 위선, 이런 거를 전부 뭐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그 스트레스의 결과 우리는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노화가 되고 병들고 해서 결국 뭐예요?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 사람의 유전자를 다 끄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에 월감, 예. 제가 잘 알죠.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이제, 그때는 세브란스라고 그랬어.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하고 합해서 연희대학이 연세대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합병하기 직전인 것 같던 것 같아. 하여튼, 세브란스에 붙었다 그러면, 그때는, 막상막하였어. 오히려, 서울대학 하고. 그러니, 그때는 입시 붙고 그거 이제 합격됐다는 걸 알고부터는, 막,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상구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세브란스 갑니다. 와, 네가 세브란스를 가냐? 그 온 부산 시내 세브란스 붙은 아이는 5명밖에 없었으니까 잘났지. 그때는 막 그 붙고 나서는요 걸음걸이도 달라지더라고. 그때는 막 부산에 있는 모든 여자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이렇게 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다. 결국 그러한 죄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사는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지었다고. 그 죄 속에서 사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자식들이 죽기 전에 빨리 뭐예요? 빨리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네? 죽기 전에. 네? 하나님은 그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까 진짜로 명령뿐이라면 그 여운이 무슨 여운이 남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았다가 봐라. 혼날 테니까. 이런 여운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서 그런 조건적 여운을 내 마음속에 남기면 성경 나중에 보기 싫어. 이거는 다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보내셔서 네가 성령이 그 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너를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 약속으로 생각해.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기록돼서 구약 성경에 기록돼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즉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네 원수를 직접 복수할 생각을 뭐요? 하지 말아라. 직접 복수하면 어떻게 돼? 둘 다 이거야. 그렇죠? 복수해가지고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복수는 꼭 하고 싶은 게 복수야 또. 그 복수를 못 해가지고 죽을 때 눈이 안 감길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그 궁중사극 연속극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장희빈한테 막
충전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충전이 이제 병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데 다 이제 세자하고 다 와가지고, 너희들이 꼭 이 애미의 원수를 갚아다고, 그리고 했는데 눈 뜨고 죽어요, 감고 죽어. 그 악령은 이렇게 하는 게 악령이다 이 말이야. 죽을 때까지 곧 우리들이 죽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또는 악령도 뭐예요? 강력히 역사해서 누가 이걸 채가냐?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죽는 순간에 악령이 다 들쳐가지고 내가 원수도 못 갚고 죽는구나, 지가 뚫린다 이러면 완전히 악령의 소나기 안에서 죽는 거야.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방법은 뭐냐? 첫째, 내가 원수를, 네 원수를 갚아줄게, 상구야. 그러니까, 근데 네 원수가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줄이거든, 데려다가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너의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희한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구가, 원수가 있는데 상구 마음에는 딱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그 반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굶거든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면, 네가 그 사랑으로 네 원수의 머리에 뭐를 놓는 거다? 숯불을 놓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처음 배울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 참 재밌다. 그 숯불을 확 올리면 대머리로 만들라. 이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되리니 무슨 소리야 이게. 그게 누구의 복수하는 방법이라?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래. 하나님이 원수가 갚아주는 방법이래.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숯불을 올린다는 말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여러분 잠언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잠언 잠언에 가면 네 원수의 머리에 뭐요? 숯불을 올려라. 그런 말이 나와.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어. 그러면 숯불을 올리란 말은 게 뭐냐면, 숯불이란 게 뭐냐면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가 있어.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말하는 제사는 우리 인간이 제물을 마련해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요?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게 제사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주면 신이 뭐요? 괜찮은 놈이구나. 복 주고. 제사를 좋은 거, 맛있는 거 안 갖다 바치면, 복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면 신에게 인간들이 가서 다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거야. 와이로야. 와이로. 성경의 제사는 어떻게? 그 내용, 핵심이 뭐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거꾸로예요. 어떻게 거꾸로일까?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신이 인간에게,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준비한 제물, 곧 자기 아들 예수를 바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그 성경의 제사는 뭐냐면 그 제물의 몸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를 해요. 기름. 자, 그게 어디 나오냐고 하면, 레위기, 이제 구약이죠. 레위기 3장. 여호와께 화제 드리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을 다 제거하라는 거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모든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라는 건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불태울지니, 살을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제사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은 내 거야. 기름 떼가지고, 고기는 너희들이 먹을 수도 있지만은, 기름만은 어떻게? 먹지 말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 위치에는 하나님 기름하고 피하고 좋아한대. 이거 잘못 이해하면 고약한 거지. 여러분, 의학적으로 기름이 뭐냐? 기름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기름은, 양들은 다 풀 먹고 그러잖아. 기름은 하나님 자기 거래. 그렇죠? 기름과 자, 모든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기름 우리도 좀 기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는 아니야, 너희도 기름 먹자. 그게 내 거야. 그런데요, 기
기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이제 동물들이 풀을 때도 먹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살충제를 뿌렸다. 뭐, DDT, 뭐 이런 거 뭐 뿌렸다. 그러면 그 풀 먹을 때 그것도 독소들도 다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독소들을 일단 저장을 해요. 그게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기름에다가 저장해요. 그 대부분의 독소들은 지용성 물질이에요. 기름에 녹아. 그래서 기름에 저장했다가 그 천천히 그 저장된 기름에 저장된 독소들을 다시 꺼내 가지고 어떻게 물하고 이제 그 소변으로 내 보내면 그게 이제 해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름. 그래서 기름 먹는다는 것은 독을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삼겹살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가을철이, 여름이 끝나면, 가을철에 이제 사냥철이에요. 그 딱 일정 기간 동안 사냥을 허락해요. 근데 사냥터에 딱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 있고, 그 입구에는 반드시 팻말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의학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잡는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그러면 그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개고기 먹었던 사람들이, 개를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해? 몽둥이를 두들 펴요. 그러면 더 맛있대. 이제 그렇게 되면, 개가 그 죽기 전에, 막, 굉장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해. 예, 네, 아시겠죠? 근데 그게 다, 그리고 막, 뜯을 패고 이러면, 그 고기 속에 피가 스며들고, 이게 아주 나쁜 상태로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버릇이 있었어, 옛날에. 성경 보면, 목 졸라 죽이지도 말고, 뜯을 패서 죽이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름을 먹으면, 혹시라도 뭐예요? 나쁜 독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독소를 먹을까봐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 공부를 옛날에 할 때, 아, 하나님은 우리 외할머님 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완전히 외손자 1번이니까, 첫 외손자니까 그냥 상구가 왔다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좋아하고, 헌신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닭을, 이제 잡아서 먹어요. 먹으면. 근데 식구가 많았어. 우리 이모들도 있고, 우리 외삼촌들도 있고. 그런데, 닭을 잡으면, 이제, 닭 다리가 두 개 나오잖아. 그, 이제, 닭 다리 한 개는 외할아버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상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스레기 고기들 먹는 거고.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항상 목뼈, 모가지뼈를 달랑 잡세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는 왜 목만 먹어? 그랬더니, 목이 제일 맛있어. 다 그래요. 그 제가 조금 언짢더라고. 어리면 맛있으면 날 줘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 생일이 됐어. 근데 그날 이제 손님도 좀 오고 해서 닭을 두 마리를 잡아야 됐어. 두 마리를 탁 잡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외할아버지 닭다리 하나, 상구 하나, 외할머니도 닭다리 하나 먹을 수 있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외할머니 국그릇에 닭다리를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제 국그릇에 넣어줘. 그러니까 혼자서 상구 혼자서 닭다리 두 개. 외할아버지도 한 개인데.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국그릇에는 모가지만 두 개. 그 제가 입이 이렇게 나와버렸을 거예요. 상구야, 와 그러노? 입이 이렇게 나오고, 할머니만 목 두 개 먹어. 아, 그래서 할머니는 눈치를 탁 쳤어. 아, 니도 목 먹고 싶나? 그죠? 그러면, 니 목 한 개하고, 할머니 목 한 개하고, 니 닭다리 한 개하고 바꿔줄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입 벌리라. 입 벌리니까, 목을, 이렇게, 물려주더라고. 물려주고, 이제 할머니가 닭다리 한 개를 가져갔어. 그래서 저는 뼈가, 깨물어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은 부러졌어. 와, 이거 손해본 장사였어. 완전히 손해봤어. 그래서 할머니 국그릇에 들어있는 내 닭다리를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또 바꿀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래서 할머니는 부러진 목 가져가시고, 예. 네, 그래, 입 벌려라. 그 닭다리에. 와. 이 목, 이 닭다리가 최고구나. 그러면서, 그때야말로 드디어, 참, 외할머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기름은 하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럴 때 저는 그 다음부터 그 깨닫고 나서 어떻게 읽은 줄 아세요? 모든 닭다리는 내 거라는 외할머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소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기름은 내 거로 치고 먹지 마. 내가 먹을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숯불은
기름을 태우는 제단에 있는 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든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사망케 하는 죄를 태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모두가 다 누구 거라는 얘기?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예요.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먹으면 안 돼. 죄는 다 내 거야. 너희들이 죄를 계속 안고 있어. 너희들 죽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그 숯불은 제단에 있는 숯불이고, 그 숯불은 뭐를 태워? 기름을 태운다는 말은 결국 우리들의 죄를 태운다는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자, 원수를, 원수가, 이제, 그래서 상구가 아주 상구한테 사기치고, 내가, 정말, 라면만 먹고 허리를 졸라매고, 이은숙이가 내 칸 결혼하려고 하면, 적어도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파트 값 준비하려고 다 열심히 모았는데, 아이, 너무 내 가장 가까운 놈이, 친구가 나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돈을 빌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날려 먹었단 말이에요. 원수지, 이제. 그 자식이 도박을 해가지고 다 털어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은숙이도, 당신 같은 머저리는, 머저리하고 병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가버렸어. 원수지! 돈 털리고 뭐요.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원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매기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원수를 데려다가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원수가, 야, 상구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상구가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한테 이렇게 허락한다. 그랬더니 그 원수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하네. 나 같은 놈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 같은 놈한테 잘해주라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달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 너 같은 사람도, 김정은이도 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 오, 이 친구 깜짝 놀랐어. 그래서 친구가,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너 언제 교회 가냐? 나도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이제 댕기면서 얘가 마음이 뭐요? 다 달라지고 술도 끊고. 그래서 녀석이 상구야,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나는 지금부터
알바하고 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사기친 돈 내한테 꼭 갚는다. 이런 복수를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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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고 댕기면서 애가 확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돈 꾸준히 모아가지고 결국 나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돈 1억 5천을 갚았답니다. 세상에. 네. 우리 인간의 복수하고는 정반대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어떻게 하라? 자,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의 조건적 사단의 그 유혹 죽여버려 저런 새끼는 그것에 속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약속이다. 멋진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켜진다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다 이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진선미.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 그런 사랑의 말로 선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에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원수들도 이렇게 복수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복수입니다. 참 복수를 하면 우리가 원수나 나 자신이나 둘 다 죽음으로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수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수는 원수도 나도 둘 다 함께 생명으로 가는 복수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복수. 하나님에게서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수. 참으로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수.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 많은 생기를 받아서 우리의 유전자 활짝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